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이에요. 오늘은 시암타이라는 마사지 샵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어깨도 좀 많이 아프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다녀온 데는 신논현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에서도 멀지 않고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독특했던 게 왁싱샵 같이 하고 있던 거? 그리고 24시간이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갈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건식 마사지 60분짜리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잘하시는 편이었고, 좀더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배우 손호준 씨 사인도 있었고, 다른 연예인들 사인도 많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갈 때는 연예인이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격하는 데도 있고, 그더 안쪽으로 가면, 락커룸이 있어요. 락커룸 안에는, 웬만한 거다 갖춰져 있고, 욕실도 있고, 욕실에는 바디로션이랑 샴푸도 다 있었고, 드라이기도 있고, 뭐, 수건도 다잘 갖춰져 있어서 씻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로마 하실 때는 건식일 땐 굳이 필요 없지만요. 그리고 치약, 칫솔도 다 있고 웬만한 거다 있어서 그냥 몸만 오면 될것 같아요. 조격하는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조격물은 되게 따뜻했고 입욕제를 풀었는지 보라보라 했어요. 발도 다 씻겨주시고 물이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따뜻한 물에 발 담그니까 피로도 좀 풀리는 느낌이고, 발도 닦아주시니까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사실 이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누가 발을 닦여준다는 게. 기분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되게 꼼꼼하게 닦아주셨고, 아무래도 마사지를 할때 발도 하니까 좀 위생적이면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나중에 깨끗한 물로 한번더 헹궈 주셨어요. 되게 꼼꼼하게 닦아주시죠? 내가 평소 닦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닦는 것 같아. 이제 수건으로 발도 잘 닦아주시고, 물기 없이 꼼꼼하게 잘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태국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 분이 아니시고. 신발도 갖다 주셔서 바로 신고, 이제 1인실로 들어갔어요. 타이 마사지 받으면 되게 큰 타월을 전신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뭐 피부가 쓸리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고, 제일 먼저 발부터 마사지 해주셨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딱 마사지 받으면 딱그 손길만 닿으면 아,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분은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종아리가 뭉쳤는지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제일 시원한 게 허벅지야. 허벅지는 사실 본인이 마사지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체중을 실어서 꾹꾹 눌러주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어깨도 해주셨는데 다른 데에 비해 어깨를 많이 해주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전신 마사지였어요. 팔도 꾹꾹 눌러주시고 팔은 제가 원래 좀 아파하는 편이어가지고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잡기만 해도 아파갖고. 요즘 허리가 좀안 좋아져서 허리 진짜 시원했어요. 세게 누르진 않고 그냥 좀 꾹꾹 누르는 느낌? 굉장히 시원하고 한 시간이라서 조금 아쉬웠던 시간 좀만 더 기르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여유만 있으면 90분 받는 게 제일 좋죠. 등도 꾹꾹 눌러주시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시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네. 전 이거보다는 그냥 허리 눌러주고 하는 게. 이 어깨 눌러주는 건 진짜 시원했어. 요거는 약간 미니까 상대방의 뼈가 느껴져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는 별로예요. 등 해주시고 다리도 다시 꾹꾹 눌러주셨어요. 다리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맨날 앉아만 있어서 그런가? 평소에 전혀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스트레칭 하는데,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표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렸어요. 평소에 이렇게 마사지 받을 일이 없으니까 샵 가서 받으면 진짜 시원하고, 아, 매일매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스트레칭은 제가 너무 뻣뻣해져가지고 몸이 버겁더라고요. 약간 근육이 당기는데 안 올라가 다리가. 반대편도 해주셨고. 스트레칭을 여러 개 해주시고,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니까, 이렇게 손으로만 누르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요. 타이 마사지는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앉아있게 되니까 이것도 허리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안 올라가 하면서 계속 끙끙거렸어요. 어깨도 많이 굽었고, 이제 등다 끝나면 앞으로 돌려서 이제 앞쪽 마사지 해주십니다. 발목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무릎도 해주시고, 아, 무릎 할 때는 좀 아파요. 원래 사람이 그 무릎의 혈자리를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받고 나면 시원해요. 이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할때 너무 아파요. 혼자 계속 끙끙거렸는데 제가 음소거 해놔서 안 들릴 거예요. 진짜 시원합니다. 원래 발 마사지가 진짜 시원한데 발로 해주는 손보다 면적이 커서. 근데 발로도 해주시고, 타이 마사지는 여러 이게 몸을 쓰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 펴져, 몸이 안 펴져. 손도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 마사지 해주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또 손목을 너무 세게 누르면 아파서 고질병이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깨 눌려줄 때 엄청 시원해요. 머리카락 때문에 아플 수 있으니까 수건을 감싸가지고 해주시는데, 그 야몽이라고 약간 페퍼민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걸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시원했어요. 관자놀이도 해주시고, 머리 지압도 해주셨어요. 내가 할땐 이렇게 안 시원하던데, 남이 해주니까 진짜 시원해.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마사지 해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제가. 이제 스트레칭 한번더쫙 하고, 어깨도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시고, 등도 탁탁탁탁 해주시고 끝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않으셨죠?